감사하신 주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대부분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난파선에서 구원받은 286명 앞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바울의 고백을 들으면서 내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질문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게도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내게도 말씀하신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일이 무엇인지 날마다 그 일이 이루어지는 꿈과 비전을 가지고 우리의 길을 걸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비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에게 당신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렇게 물으면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뭐라고 표현하고 싶습니까? 아마 어제 물었으면 다르고 한 달 전에 물었으면 다르고 우리의 상황이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느끼고 있는 느낌에 따라서 표현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언젠가부터 지금까지 그런 질문을 받는 자리나 혹은 그런 답을 해야 될 강의나 어떤 기회에 나를 섬세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런 표현이 멈추어지지가 않습니다. 그 표현보다 더 적당한 표현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요즘 그런 고백을 많이 하는데,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아직도 배 위에 있습니다. 아직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서 14일 동안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가지고 있던 음식, 짐 전부 다 바닷속으로 다 집어던졌습니다. 광풍은 멈추었지만은 아직도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지 두려워하고 있는 그 배에 함께 탔던 사람들 앞에서, 그들 대부분은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누가와 아리스다고 바울, 세 사람은 확실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머지 사람들 중에서 혹 한두 사람 그리스도인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지만은 거의 없는, 그리고 이제 죽을 고비를 넘기고 과연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배도 고프고 몸은 지쳐있고 엉망진창인 상태에 있는 그들 앞에서 바울이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그 소개하는 표현이 뭔고 하니까 안심하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우리 모두의 생명이 잘 보전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소개하면서 나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신 것을 나는 믿는다.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배에 있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그때 예수 믿기 전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무서운 풍랑을 넘어서서 아직도 죽을지 살지 모르는 상황인데 늑수구레한 영감님 한 분이 나타나서 뭐 백부장도 아니고 선장도 아니고 선주도 아니고 부자도 아니고 이 양반이 나타나서 하나님 얘기를 하면서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아는 하나님은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말을 들었으면 좀 위로가 되겠습니까? 위로가 돼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위로를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참 좋은 말이다, 참 고마운 말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아유, 뭐 어쩌다가 풍랑이 멈춘 거지, 뭐 어쩌다가 그런 일이 생긴 거지, 그게 꼭 하나님이 한 거겠어? 아무리 그래도 먹고 살려고 하면 돈이 있어야지.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상생활 속에 묶여서 하나님이 자기들 눈앞에서 이런 엄청난 일을 지금 이루고 있고 그걸 전하는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 중에 어떤 분은 이 정언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도 소수 있었을 것이고 아마 더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살던 삶을 그대로 살았을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행히 지금 난파선에 앉아서 이 말씀을 듣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믿음의 고백이 있고 또 혹 아직 믿음이 없더라도 적어도 구도자적인 마음을 가지고 지금 예배당에 앉아서 우리가 바울의 이 간증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훨씬 복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 깊이 새긴다면 우리는 지금보다 더 복된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고백한 하나님은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다. 여러분, 바울에게 하나님이 뭘 말씀하셨습니까? 그동안 바울이 받았던 말씀을 간단하게 몇 가지만 떠올려 보십시다. 이미 제가 언급해 드렸습니다만은 하나님은 너희들이 다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한 대로 사실 그때 이후에도 이 사람들이 죽음을 당할 수도 있는 몇 가지 상황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특히 죄수들 경우에 저 사람들이 도망칠지 모르니까 차라리 죽이는 게 낫다. 로마 군인들 중에서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충분히 일리가 있는 생각입니다. 저 독한, 저 고약한 인간들이 그냥 나가버리면 양민들에게 해를 끼치는 일이 생길 텐데 차라리 여기서 다 죽여버리는 게 낫다. 그러나 율리오가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 그걸 막습니다. 사실은 그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 사람들 286명 모두가 무사하게 로마에 도착했다고 사도행전 28장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에서 하나님이 바울을 이전에 여러 차례 로마에 가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말씀하신 그대로 바울이 로마에 도착했습니다. 23장 11절에서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시기를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하리라. 사도행전 25장 12절에서 네가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사도행전 26장 15절 16절에서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간증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로마로 보내셔서 그분의 증인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자기 입으로 하나님이 하신 얘기를 되풀이하는 장면도 나옵니다. 28장 14절에 마침내 바울이 로마에 도착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6절을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하나님은 내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이제 곧 한 섬에 걸리게 될 것입니다. 아직은 바다 가운데 있는데 육지를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육지로 들어가야 먹을 것도 있고 쉴 장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 말씀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이제 곧 한 섬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이 멜리데 섬으로 무사히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바울을 하나님은 이방인의 사도로 지난 수십 년간 쓰셨고 그리고 마침내 로마까지 가서 로마에서도 이방인을 섬기는 일을 위해서 말씀하신 대로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바울 한 사람이 그동안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모습을 지금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할 것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1600여 년 동안의 기록이 됐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성경은 다시 기록되지 않고 이 성경이 자기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지난 1900년 동안 성경은 다시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66권의 성경 안에 자기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는 것을 첫 번째는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얻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성경 말씀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는 일은 아주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성경 말씀만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가끔씩은 다른 방법으로도 말씀을 하십니다. 꿈으로 말씀하실 수 있고 직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통해서 말씀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서도 말씀할 수 있고 신문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잘 우리가 발견하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면 다른 방식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다른 방식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혼돈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엉뚱한 일을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전에 저하고 같이 교회를 섬겼던, 지금은 선교사로 가 있는 여러분 중에서도 그분을 기억하는 분이 꽤 있을 텐데 뭐 별로 좋은 얘기가 아니어서 제가 이름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 전도사님이 저하고 같이 섬길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자기를 보고 진해로 가라 그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 진해로 가야 됩니까? 그러니까 북에서 쳐내려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때 이분이 20대였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하다가 너무 그 음성이 분명해서 진해로 갔답니다. 서울 사람인데. 진해가 남쪽 끝 아닙니까? 왜 하필 또 하나님은 진해라고 그랬는지, 저하고 같이 있었기 때문에 제 고향 진해가 그 사람에게 나온 게 아니고 그 얘기는 저를 만나기 몇 년 전 얘기였습니다. 진해에 가서 맨날 뉴스를 봤답니다. 혹시 북에서 쳐내려오나.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일주일 있다가 돈 떨어져서 다시 서울로 올라왔다는 겁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어디로 가라, 최근에도 여러분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전쟁이 난다. 그래서 어떤 여전도사님이 다니면서 설교를 해서 꽤 많은 사람들이 해외로 탈출을 했습니다. 전쟁 난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이 그렇게 간단치는 않습니다. 그러나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경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상황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도 우리가 말씀에 친숙한 자가 되고 성경을 기록한 분이 성령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때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이 거하시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성령님과 친밀하게 되면 다른 방식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도 우리가 분별력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민감도가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일날 한번 교회 왔다가 은혜는 받았는데 일주일 지나도록 너무 분주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묵상 한번 하지 못하고 따로 기도하는 시간 한번 갖지 못하고 가족들이 예배 한번 드리는 시간 갖지 못하고 그러면 우리의 영적인 둔감성은 점점 커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오해하게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게 됩니다. 다윗에게 주신 말씀은 다윗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바울에게 주신 말씀은 바울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다 로마로 가야 하느냐? 예, 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로마가 각기 다를 뿐입니다. 우리의 로마는 이태리에 있는 그 로마가 아니고 뭐 그 로마로 꼭 가야 할 사람도 혹 우리 가운데 수년 안에 한 번쯤 나타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의 로마는 우리의 직장일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가는 겁니다. 장소만 다를 뿐입니다. 그리고 그 로마에서 나를 증언하는 자가 되라, 복음의 증인이 되라, 그건 똑같습니다. 계속해서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똑같이 주어진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에 익숙하면 바로 이런 것들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 얘기가 바울 얘기만이 아니고 내 얘기구나, 예수 믿는 나도 바로 같은 길을 걸어가야 하는구나, 이런 걸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깨닫고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이런 말씀뿐 아니라 우리가 처해 있는 특별한 상황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적용 부분, 이것도 우리 삶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소중한 음성입니다. 제가 1994년에 10월달이었습니다. 나이 만으로 42살이 되기 전이었는데 목요일 저녁 남자 사역반을 하다가 코로 입으로 피를 토하고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병원에 입원을 하고 한 달 동안 사역을 쉬었습니다. 다행히 잘 회복이 됐습니다. 병원에서는 원인은 모르겠고 하여튼 몸에 문제가 생긴 건 틀림없는데 과로와 스트레스 때문인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잘 회복이 됐습니다. 그러나 정말 아찔한 순간을 경험한 겁니다. 이 뇌로 올라가는 상당히 큰 혈관이 뇌 바로 밑에서 끊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이렇게 피가 흐르면서 코로 입으로 내려온 겁니다. 조금만 더 위에서 터졌으면 바로 죽는 양이었습니다. 정말 아찔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실려갔는데 마취를 했는데 제가 마취해서 깨어나지를 못했답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막 긴장하면서 가끔씩 그러다가 영원히 못 깨어나는 사람도 있으니까 두 번의 죽을 고비를 그때 넘겼고 저는 그게 죽을 고비인지는 모르고 지나고 난 다음에 의사들이 심각한 얼굴로 얘기를 하는데 참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그 일이 은혜 가운데 잘 끝이 났습니다. 건강도 잘 회복이 됐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큰 후유증이 하나 남았습니다. 두려움이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전에는 내가 죽는다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내가 죽으려고 하면 아직 몇십 년이 남아있다. 그래서 아예 죽음 자체를 심각하게 생각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는 아, 내가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갈 수 있다. 죽음은 내 눈앞에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느 날 새벽기도 시간에 나와서 앉아있는데 내가 만약 죽는다면 이거 어떻게 될까? 서울 영동교회 목사 자리는 나보다 더 좋은 사람도 많이 있으니까 누가 감당해도 잘 감당하겠는데 또 혼자 계신 어머니는 아들이 셋이나 되는데 나 혼자 먼저 간다고 해도 아들 둘 더 있고 또 어머님 생활비는 막내 아우가 그런 대로 잘 버니까 할 수 있겠고 어머니가 슬프겠지만은 곧 천국에서 만날 거니까 그것도 큰 문제는 아니겠고 그런데 우리 아이 셋하고 와이프하고 이 내 식구는 어떡하지? 단돈 한 푼도 저축해놓은 거 없고 오히려 교회 헌금 빚만 잔뜩 있고 부모한테 물려받을 재산도 단 한 푼도 없고 아 이런 걱정이 되기 시작하는데 교인들이 그런 걱정한다고 상담하면 기도해주고 믿음으로 이랬는데 아 제 문제가 되니까 한 달이 지나도록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지지가 않는 겁니다. 저는 제가 꽤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늘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한 달 동안에 하나님이 저를 꼭 발로 밟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네가 얼마나 보잘것없고 얼마나 믿음 없는 자인지 그런데 없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막 두려워하지 말라 귀절만 찾아서 수십 구절을 읽어도 그 두려움이 없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축복하겠다는 귀절을 하루 종일 찾아서 읽어도 없어지지 않고 이 두려움이 눈만 뜨면 마음속에 꽉 차있고 하루 종일 마찬가지고 설교 준비도 잘 못하겠고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한 달쯤 지난 후에 양지에서 목회자 친구 부부들 한 20여 명이 수련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가까운 친구들이 1년에 여름에 한 번 겨울에 한 번 이렇게 수련회를 하는데 작은 수련회였습니다. 우리끼리 함께 모여서 말씀 나누고 기도하고 이런 거였는데 제가 그때 그 모임의 총무였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 점심을 먹고 오후 한 3시쯤에 양지 리조트에서 룸을 하나 빌려서 모였는데 이제 개회 예배 20분, 설교 10분, 제가 4회, 설교하는 회장 목사님에게 제가 목사님 10분만 설교하세요. 이거 이 설교 한 30분 해버리면 막 뒤 시간들이 막 문제가 생깁니다. 꼭 10분만 하세요. 찬송 하나, 설교 10분, 그리고 오리엔테이션 20분만에 딱 끝내고 이제 아주 쌈박하게 이제 다음 프로그램에 들어가야 되고 제가 진행 책임자니까 아 10분만 할게. 그리고 선배 목사님이 그날 다녔었습니다. 제가 맨 앞에 앉아 있습니다. 제 뒤로 이제 제 아내와 우리 친구 부부들이 한 20여 명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설교를 10분 설교를 하는데 뭐라고 시작하는 거 하니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라고 말을 하는데 그 음성을 딱 듣는 순간에 제게서 오열이 터져나왔습니다. 그렇지.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셨고 하나님이 지금도 모든 것을 운행하고 계시고 내 머리카락도 하나님이 세셨다고 했는데 내가 지금 한 달이 넘도록 이거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건가 이거 내가. 어쩌면 내가 이럴 수가 있는가.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하고 너무 민망하고
설교 시작을 했는데 그 뒤는 내용이 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라고 하는데 제가 그냥 울기 시작했는데 그 선배는 자기 설교에 은혜 받는다고 엄청 좋아했습니다. 정말 은혜를 받긴 받았는데 설교에 은혜 받은 게 아니라 그 한마디에 도전이 돼서 한 10분을 울고 있는데 목사님 설교가 끝나고 이분이 축도를 하고 예배가 끝이 났습니다. 20분 예배가 정확하게 끝이 났습니다. 제 마음속에 한 달 동안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가득했던 염려의 바이러스가 깨끗이 없어졌습니다. 정말 경이로운 기적을 경험하는 느낌이었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그날 새롭게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격려하시고 위로하시지만은 여러분 지금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좀 로마로 데려다 놓고 그런 말씀을 하시든지 아직도 지금 뭐 엉망진창인 배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입니다. 아유, 저 말을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어느샌가 우리 속에 없으니까 두려움이 찾아오고 온갖 문제가 생기는,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하나님으로 마음속 깊이 모셔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잘 듣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할 때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참 놀라운 표현입니다.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 보려고 애를 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하고 친밀해지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첫째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빌립보서 2장 13절을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 안에서 움직이고 계시고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시라, 성령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시는 아주 중요한 역사 중에 하나가 우리에게 소원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생기는 소원 말입니다. 아유, 골치 아픈데 그냥 막 술이나 한잔 먹고 자자. 이 소원은 하나님이 주신 소원이 아닙니다. 그건 육체가 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 분별하지 못하면 안 됩니다. 육체의 소욕이 성령의 소욕과 항상 충돌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육체가 원하는 대로 내 자신이 그냥 원하는 대로 하나님하고는 상관없이 자꾸 따라가면 결국 둔감해지게 되고 하나님이 내게 뭘 행하시려고 하는지 전혀 알지 못하면서 교회 다니는 연수는 점점 길어져서 뭘 아는 사람처럼 자꾸 엉뚱한 소리하는 이런 유의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을 늘 들여다보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목장 모임과 여러 가지 내 환경 속에서 우리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을 잘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 이게 하나님이 지금 내게 이런 소원을 주시는구나. 그 소원을 따라 가보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독교 학교에 대해서 저도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20여 년 전부터 하나님께서 자꾸 그 생각을 불어넣으시는 겁니다. 다른 얘기는 들어도 그냥 잊어버리기도 하고 지나가는데 기독교 학교 얘기는 들으면 그게 못이 박히는 것처럼 가슴에 자꾸 박혀서 남는 겁니다. 북한 얘기를 들으면 그냥 흘러가지가 않는 겁니다. 중국 얘기를 들으면 마음에서 떠나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목회 현장에 나와서 제일 먼저 하나님이 제게 주셨던 일이 북한 사역과 중국 사역이었습니다. 그리고 2005년 무렵부터 아, 이거 회교권들을 도와야 하는데 이분들을 어떻게 도와야 하나.
그러고 있는데 우리 한 선교사가 우즈벡 타시켄트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의사가 들어가게 됐습니다. 병원을 설립하겠다고 했습니다.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교회들하고 또 그때 당시 우리 샘볼교회에서도 크게 헌금을 해서 타시켄트의 병원을 아주 예쁘고 작은 병원을 하나 세우는 일을 우리가 했습니다. 의사 3명이 파송됐습니다. 그 중에 원장을 맡은 선교사가 우리 샘볼교회 파송 선교사였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제 마음속에는 이게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무슬림들을 향한 저들을 섬겨야 한다는 하나님의 소원이다. 그건 틀림없었습니다. 그리고 거점이 타시켄트다. 그래서 그 병원을 개원하는 날, 그 병원을 이제 오픈을 하는데 우리끼리 모여서 예배는 드렸지만은 뭐 의과대학의 뭐 총장도 오고 뭐 보건복지부의 뭐 장관인지 차관인가 하는 고위 인사도 오고 전부 그 우즈벡 사람들이죠. 거기에서 저를 보고 설교는 못하니까 축사를 하라고. 그래서 그분들 앞에 축사도 하고. 그때 우리 단기팀 20명이 같이 들어갔습니다. 한 주간을 같이 지내고 저는 토요일 날 먼저 돌아오고 이번은 그분들은 한 며칠 더 있었는데 금요일 저녁에 제가 마지막 그분들하고 같이 거기에 있을 때 의사 두 사람과 간호사 한 사람 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선교사로 헌신을 했습니다. 그분들이 열방 친선병원으로 당연히 갈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병원 개원식 때문에 우리가 단기팀이 왔고 그 병원에서 콜링을 받았고 그리고 그 병원에 사람이 필요하고 그걸 보고 그 다음날 저는 먼저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며칠 후에 이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리고 얼마간 후에 준비를 했는데 이 세 사람이 우즈벡은 한 사람도 안 갔습니다. 세 사람 다 아프가니스탄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아니 담임 목사인 나도 지금 우즈벡에 관심을 가지고 타시켄트에 거점 지금 병원을 만들고 사람을 보내고 하려고 하는데 왜 너희들은 거기 가서 콜링을 받아놓고 왜 아프가니스탄이냐?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그 비전 트립 팀 제가 돌아오고 난 다음에 그 팀이 아프가니스탄을 잠깐 다녀왔답니다. 타시켄트하고 아프가니스탄이 거리가 가깝답니다. 잠깐 다녀왔는데 거기에서 보았던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의 얼굴, 거기에서 보았던 그 아프가니스탄의 참혹함 이런 것들이 이분들 마음속에 계속 남은 겁니다. 그리고 정작 떠날 준비를 하면서 세 사람이 몽땅 다 아프가니스탄으로 들어가 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쪽에 마음이 계셨던 겁니다. 저는 그걸 미처 깨닫지 못하고 타시켄트를 놓고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결국 한 몇 년 동안에 아프가니스탄에 우리 샘물교회 파송 선교사가 무려 7명이 들어갔습니다. 그 작은 나라에 7명이 들어가서 거기에서 사역을 하게 되는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제가 미처 몰랐던 겁니다. 한 목사님이 피납 기간 중에 제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박 목사님, 사도 바울 이후로 지난 2000년이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아프간이라고 하는 한 민족을 놓고 기도하게 하는 이런 놀라운 일이 지난 2000년 동안 언제 있었느냐. 이 사건이 유일한 사건인 것 같다. 하나님이 아프간에 대해서 당신 교회와 당신들을 사용해서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의 이목을 집중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거 아니겠느냐. 그 말이 맞는 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민족을 불쌍히 여기지만 그 중에서도 아프간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적어도 2007년 그 해에는 너무도 컸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그렇게 붙잡혀 있지 않았으면 40일 동안 거기에서 이미 천국으로 가신 분들도 가신 분이지만은 40일 동안 억류당해 있고 그들의 소식이 궁금하고 전 세계 교회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 세계 교회가 기도하고 있다는 것은 너무도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제게 연락이 오기 시작하는데 전 대륙에서 연락이 다 왔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연락을 한 게 아니고 뭐 영국에서 미국에서 브라질에서 아프리카에서 전 세계에서 이메일로 혹은 카드로 이런저런 연락을 보내오는데 숫자가 총 숫자가 뭐 몇백 통 되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한 몇십 통 정도였는데 어쩌면 그렇게 골고루 연락이 오는지 참 놀라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2007년 그 해에 정말 크신 긍휼의 마음으로 탈레반들을 품고 계셨고 아프간 민족을 품고 계셨습니다. 정신없을 때는 그저 사건이 빨리 끝나기만 기도했지만은 하나님의 그 마음을 다시 한번 느끼면서 이후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질 때 하나님의 그 마음을, 성령님의 그 마음을, 하나님의 소원을 좀 더 잘 깨달았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그때 이후로 늘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행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마음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내 안에서 행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소원을 품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하고 친밀해지면 친밀해질수록 하나님의 소원이 곧 내 소원이 되고 내 소원이 하나님의 소원이 되는 이런 자리로 우리를 지금 인도해 가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더 나누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중에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격려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도바울이 마침내 로마에 도착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14절 이하에 보면 형제들이 사도바울이 도착했다는 소식을 듣고 아피오 광장까지 나오고 어떤 곳까지 나왔다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그곳에서 바울과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만납니다. 처음 만나는 겁니다. 전에부터 깊이 교제하던 분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만났을 때 지금 죄수의 몸으로 지금 14일간의 유라굴로 광풍을 끝내고 멜리데 섬을 거쳐서 이제 조금 정신을 차리고 로마에 도착한 이 사도 바울이 어쨌다고 성경이 기록합니까? 그들을 만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아니, 바울이 무슨 담대한 마음이 필요합니까? 지금까지 한평생을 살아오면서 이 사람이 보통 담대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러나 그에게도 지금 로마에 도착하면서 지금 낯선 사역을 새롭게 시작하면서 그에게 담대한 마음이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그거 잊지 마셔야 합니다. 바울이 무슨 담대한 마음이 필요해? 당신은 사람을 너무 모르는 분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늘 상황마다 담대한 마음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담대한 마음을 바울이 어떻게 얻었다고요? 처음 만난 그리스도인들이 그를 격려하고 그와 함께할 때 그들을 통해서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다. 여러분, 부부가 서로에게 돕는 배필이 돼서 믿음으로 살겠다는 담대한 결단을 하는 격려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힘 빼는 자가 되지 마시고 부모 자식 사이에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떤 일에서도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부모가 자녀에게 이런 격려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로 그 상황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2007년 7월 달에 우리 배현규 목사가 아프간으로 갔고 7월 25일에 우리 배현규 목사가 7월 25일이 생일입니다. 42살 생일날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 전에 6월 달에 배 목사가 중국에 갔습니다. 중국에서 북한 사역을 하고 있던 우리 선교사가 제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지금 세례를 베풀어야 할 사람이 하나 있는데 박 목사님이 아직 여기를 한번 안 다녀갔으니까 한번 사역지도 둘러보시고 이 사람한테 세례 베푸는 일, 양육하는 일을 좀 해달라고. 근데 제가 그때 도저히 2, 3일의 일정을 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배 목사를 보냈습니다. 가 있는 선교사하고 배 목사가 아주 가까운 친구이기도 하고 배 목사가 가서 또 청년이라고 하니까 그 청년을 양육도 하고 세례도 베풀고 한 며칠 다녀와라. 그래서 아프간 가기 한 달 전에 배 목사가 중국을 갔습니다. 그때 배 목사가 만나서 양육했던 친구가 18살에 인민군에 입대를 해서 12년 동안 군 복무, 의무 복무를 하고 30살에 제대를 했습니다. 12년 동안 이 사람이 한 번도 집에 오지 못했답니다. 12년 만에 집에 왔는데 집에 도착해서 보니까 아버지, 어머니, 형 둘, 매형, 조카들이 전부 굶어 죽어버렸습니다. 남아있는 가족은 형 한 명하고 누나하고만 남아있었습니다.
처참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분이 그런 상황에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2년 전에 중국을 건너왔습니다. 그런데 중국에 왔다가 선교사들을 만나서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다시 북한으로 갔습니다. 북한에서 지하교회를 다니면서 살다가 세례를 안 받고 이제 아직은 초신자 입장에서 있다 보니까 내가 좀 더 훈련을 받고 세례를 받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2007년 6월 달에 다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세례를 받도록 하려고 하니까 중국에 있는 분들에게 세례 달라 현지인 사역자들이 그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와서 해달라. 우리 배 목사가 이 형제를 만나서 호텔 방에서 함께 지내면서 그 형제가 살아온 얘기를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같이 교제하고 양육하고 그리고 그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가명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의 본명을 쓸 수 없으니까 이분에게 가명을 지어주면서 자기 이름을 주었습니다. 형규라고 하는 이름을 주었습니다. 성은 김씨였는데 그 사람 본명은 저도 모릅니다. 김형규라고 하는 이 청년이 30대 청년이 배 목사님을 형님처럼 여기면서 한 며칠을 지내고 그리고 그때 이 사람이 간증했던 그 간증 녹음 테이프를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그걸 찾다 찾다 못 찾아서 오늘 그냥 나왔는데 복음에 대한 열정이 아주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6월에 그 사람은 북한으로 들어가고 배 목사는 한국으로 와서 한 달 후에 아프간으로 간 겁니다. 2007년 연말에 이 김형규가 다시 우리 선교사의 처소에 나타났습니다. 북한에서 지하교회를 도우면서 일을 하다가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북한 공안의 위협도 너무 크고 그래서 마음속에 이제 북한은 더 이상 이기가 힘들고 여기 와서 선교사님 도우면서 일을 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왔는데 나와보니까 배 목사님이 몇 달 전에 순교를 한 겁니다. 그렇게 많이 울더랍니다. 그리고 며칠 동안 그렇게 슬퍼하고 울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선교사님한테 형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배 목사님은 피도 섞이지 않은 아프간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쳤는데 내가 내 동족인 북한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지 못하겠느냐. 내가 힘들어서 여기 살려고 나왔지만은 다시 북한으로 가겠다고. 2007년 12월에 그 추울 때 김형규 형제가 다시 북한으로 돌아갔습니다. 지금까지 소식을 모릅니다.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순교했거나 감옥에 갇혀있거나 살아서 활동하고 있으면 분명히 연락이 옵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연락할 수가 있습니다. 또 본인이 중국으로 한번 나왔다 갈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연락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짐작에는 조만간 연락이 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아직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배형규 목사가 순교했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짧은 기간 동안 그분을 만나고 그분에게 세례받았을 뿐인데도 이 김형규 형제는 자기 인생을 걸고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는 놀라운 결심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그동안 2000년 교회 역사 속에서 많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1866년에 27살의 젊은 청년 토마스 목사가 조선 땅에 와서 피 흘리고 돌아가셨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영국과 호주와 캐나다와 미국에 있는 젊은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가슴에 불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조선이라고 하는 땅이 도대체 어떤 땅이길래 하나님께서 토마스를 보냈고 이미 중국에서 아내를 잃었던 이 신혼부부가 그 남편이 결국 자기 목숨을 또 조선 땅에 가서 하나님 앞에 바치다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불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서양의 젊은 20대 선교사들이 한국으로 달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무려 2,900 수십 명이 한국 땅에 왔습니다. 그 중에 많은 분들이 또 순교하시고 많은 가족들이 이 땅에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헌신과 수고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는가? 한 사람이 순교하는 피 흘림에서 하나님께서 수많은 또 다른 사람들을 불러일으키시는 이런 사역을 그동안 우리가 한국 땅뿐 아니라 많은 곳에서 우리가 목격해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교사들의 피를 다시 한번 이렇게 확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생명까지 바쳐가면서 복음의 증인 되게 할 만큼 이 복음이 위대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사람을 살리는 복음이요, 이 복음이 우리의 가정을 세우는 복음이요, 이 가정이 집안과 나라를 살리는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이 그들에게, 그들을 위해서 주어져도 조금도 아깝지 않은 복음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족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다 가야 할 것인가? 이 영광스러운 복음의 증인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인도함을 받읍시다.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 삶에서 이루어지게 하실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던 그분이 오늘은 우리를 통해서 그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분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고 다시 한번 결단하고 순종하는 기도를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